지난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를 통해 수기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도민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기본 계획과 비전, 용역 착수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서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기본 계획과 비전, 발전 전략, 용역 착수를 보고했습니다.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설치 기본 계획 주요 내용을 중점으로 용역 착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치지역, 중립지역으로 만드는 그런 권한 이양들을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그동안 이 DMZ 브랜드 가치, 그다음에 한강하구의 남북의 평화 특구를 만들었을 때 DMZ 브랜드 가치는 총 209조 원이고 연간 4.5조 원 정도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경기도는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권역별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지 경기 북부 전체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그 기능과 특성을 살려서 권역별 계획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금년 상반기 내에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주요 소통 작업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정책 연구 용역을 올해 2월에 착수해 내년 2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기 GTV 서문영입니다.